이제 여러분에게 나눠준 노트는 이해하라고 하는 거고, 실제 수행할 때 그렇게 많은 설명을 하지 않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침 위주로 나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봤던 노트보다도 뼈대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뼈대 중에서 강조하는 것만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좋아요. 자, 그래서 위 빠싸 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빠싸 나는 빠싸 띠 보다라는 동사에 띠자 빼고 너를 붙여서 빠싸 너 명사예요. 그래서 동명사가 되죠. 봄. 그래서 위. 위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위, 불리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는 꿰뚫어 보다. 이제 그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겠네요. 그래서 분리해서 꿰뚫어서 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목적어가 빠져 있죠. 이 목적어는 당연히 신수심법. 신수심법을 혹은 오온을 분리해서 꿰뚫어서 보다. 그래서 오온을 꿰뚫어서 보면 오온이 가지고 있는 크게 세 가지의 현상을 볼수 있게 돼요. 하나는 움직여. 무상이라고 표현하죠.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게 되고, 움직이는 것은 두 번째 잡을 수가 없다. 잡으려고 하면 고통이 발생한다. 그래서 고통, 움직이는 것을 잡으려고 하면 고통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은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아. 그래서 이 움직이는 것들은, 변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뭉쳐진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뭐예요? 오온이에요. 오온에 의해서 뭉쳐진 거기 때문에 오온의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오온무아. 그래서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특성이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현상이고 특성인데, 이걸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문해, 그것을 사유하고 사해 하는데, 위파사나는 직접 보는 거예요. 수해를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까 현문스님이 질문했던 내용이 뭐였죠? 현문스님이 질문했던 내용이, 그러니까 무엇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몸의 움직임에 집중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몸의 움직임을 첫 번째, 우리는 수행할 때 좌선을 먼저 하지 않고 경행을 먼저 해요. 경행을 먼저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경행을 먼저 하고 나면 몸의 운동이 되어서 좌선을 하고 앉아 있을 때 평온함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항상 경행, 좌선 이런 순서로 가는 거예요. 자, 경행의 7단계가 있어요. 자, 7단계가 있는데 날마다 단계가 하나씩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1단계하고 2단계를 하게 될 거예요. 자, 1단계하고 2단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냐면, 1단계는 일상적인 걸음을 걸을 때다 알아차릴 수 없어요. 왼발이든지 오른발이든지 자기의
몸에 안 좋은 부분, 거기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왼발이 닿을 때 왼발을 쳐다보는 거예요. 빨리 가니까. 천천히 가면 왼발, 오른발 다 볼 수 있지만 그것이 1단계예요. 그래서 양발 종의 하나를 지켜보는 거예요. 양발 중에 하나를 뭐라고 하면서 왼발이라고 하면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경행을 할 때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해요. 마음의 눈으로 본다. 경국스님, 이해가 되나요? 현문스님, 마음의 눈으로 본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스님 본명, 스님은 이해했어요? 스님은 어때요? 스님은 이해가 안 돼요? 마음의 눈으로 본다. 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버리고 자기의 배꼽을 마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눈 떠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봐지나요? 배꼽을 마음의 눈으로 눈을 감고? 상상은 아니에요. 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그냥 그걸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그래요. 스님은 되는가요? 상상은 아니야. 상상은 아니고 마음을 배꼽 있는 부분을 쳐다보는 거예요. 배꼽 있는 부분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자,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왼쪽 발가락, 마음의 눈으로 눈을 감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그럼 무엇을 본다고 그래요? 느끼고 어렴풋이 있는 것을, 마음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그래요. 마음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그래요. 자, 오운 가운데 마음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무엇에 해당하죠? 오운 가운데 마음의 눈으로 본다, 안다. 이거는 무슨 기능이죠? 오운 가운데? 식이에요. 식.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마음의 눈이 경행할 때는 발바닥에 향해 있어야 되고 좌선할 때는 배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보통 사람들은 경행할 때 이 마음이 90% 이상, 좌선할 때 90% 이상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주로 어디가 있을까요? 마음이 헤매는 거예요. 어디로 주로 많이 헤맬까요? 구천에 헤맬까요? 어디로 헤맨다고? 과거에 있었던 기억, 생각, 과거에 있었던 느낌, 과거의 그 욕망, 다시 말해서 수, 상, 행, 그 과거의 색수상 행에 헤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의 색수상 행에 헤매게 되면 그러면은 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헤매면 그러면 에너지가 소모돼요. 단백질이 일단 소모가 되고, 두 번째로 기가 빠지고, 그리고 마음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고락에 빠지게 돼요. 과거에 있었던 것. 그래서 이 알아차림은 지금 현재 here and now라고 하는데, here and now를 하는 결정적이 무엇이냐, 결정적인 것이, 그것이 바로 마음의 눈으로 대상을 보는 거예요. 능인 스님 소리가 잘 안 들 텐데 이제 앞으로 오지? 마음의 눈으로 그 대상을 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대상을 본다. 이해가 되셨나요? 마음의 눈으로 대상을 보는 이유가 마음이 다른 데로 헤매지 않기 위해서. 헤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대상을 봐야 돼요. 두 번째, 마음의 눈으로 대상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대상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 선풍기는 원인 줄 알았는데 선풍기를 꺼보니까 다섯 개의 다리가 빨리 달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선풍기에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대상을 보아야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실체를 그대로 아는 게예요. 그 속성이 바로 무엇인가? 변하고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고통이고 그 다음에 무자성, 무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체예요. 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신랑이 첫 데이트에 가서 여자를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여자가 중국에서는 얼굴에다가 뭘 드리우죠? 망사를 드리워요. 망사를 드리워서 2m 밖에서 쳐다봤는데 좋겠다고 하라 그랬어. 신혼 첫날 밤에 망사를 들쳐가지고 촛불 아래서 가까이 보니까 곰보, 얘 얼룩쟁이야. 그러면은 속은 거잖아요. 스스로 속은 거야. 마찬가지로 마음의 눈으로 그 대상을 관찰해서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면 이 오운이 난 줄 알고 죽을 때까지 열심히 뼈빠지게 죄를 짓고 살다가 보니까 이 오운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나에게 엄만 지키하고 그대로 떠나가 버리는 그런 배신자였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오온이 가지고 있는 성질, 속성을 알아야 돼요. 알려면은 클로즈업에서 쳐다봐야 돼. 클로즈업에서 쳐다봐야 돼. 그래서 가까이 쳐다봐야 돼. 그걸 뭐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해요? 마음의 눈으로 쳐다봐야 된다.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납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 크게 얘기해. 뭐라고 했어? 이해가 안 됐다고? 현문수님이 설명해 봐.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이유를. 크게 얘기해 봐.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정념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뭐를 지키기 위해서? 정념을.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대상을 봐야 첫 번째, 잡념에 헤매이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잡념에 헤매이지 않고. 두 번째, 그 대상의 속성을, 실체를 있는 그대로 알게 된다. 그래서 무슨 비유를 들었어요? 신랑이 신부를 멀리서 망사로 쳐다봤을 때 대충 봤어. 그러나 첫날 밤에 망사를 들춰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형이 아니야. 곰보에다가. 그건 왜 그래요? 제대로 안 봐서 그래. 그래서 마음으로 직접 봐야 돼요. 무엇을? 신수신법을, 그 다음에 오온을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이해가 됐는가요? 자, 그래. 마음의 눈으로 대상을 쳐다봐야 된다.
마음으로. 그래서 걸을 때에는 발바닥을 눈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쳐다봤을 때 눈으로 보이지 않아. 그럼 무얼로 알까요? 그 발바닥과 그 다음에 배의 상태를 무얼로 알 수 있을까요? 무얼로? 느낌으로.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아는 방법은 느낌이라. 자, 근데 무엇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발바닿이 땅에 닿을 때, 발바닿이 들어 올릴 때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첫 번째, 몸을, 바닥을. 몸과 바닥은 그것은 뭐예요? 색이야. 색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지수, 화풍, 사대로 이루어졌어요. 지수, 화풍, 사대를 여러분들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느낄 수 있는데 아주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지수, 화풍, 사대는 느낄 수가 없어요. 지수, 화풍의 성질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되냐면 지수, 화풍, 사대의 성질을 알아야 돼. 자, 지대의 성질은 뭐예요? 지는 이 땅의 그 성질은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자, 수대의 성분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수. 유동성인데 유동성을 우리가 못 느껴. 뭐를 느껴요? 촉촉하거나 건조한 것을 우리는 발바닥이 느낄 수가 있어요. 자, 화. 화는 뭘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대를 잘 느낄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되어 있어. 이쪽에 발바닥을 땅에 닿으면 뭐를 느낄 수 있어요? 따뜻함. 저 반절 저 뒤쪽에는 뭘 느껴요? 차가움. 그래서 화대의 성질은 따뜻함, 차가움인데 여기서는 따뜻함을 느끼고 저쪽 가면 차가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따뜻함, 차가움을 느끼게 되면 화대의 성질을 느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느껴야 돼. 그 느낄 때 마음의 눈이 발바닥으로 가서 발바닥이 땅바닥을 접촉하는 그 순간 모먼트에 느끼는 거예요. 그보다 한 찰나 더 빨라도 안 되고 그보다 한 찰나 더 늦어도 안 돼. 그 순간 그 찰나의 곡괭이를 갖다가 꽂아버리듯이 매다 꽂듯이 알아차려야 돼. 우르뭉퉁하게 알아차린다. 화두를 둘 때 희미하게 화두를 둔다. 알아차림을 할 때 어슴프리하게 알아차린다. 노.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곡괭이로 땅을 찍는 것처럼 핀으로 종이를 뚫는 것처럼 매 순간에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매다 꽂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알아차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단백질의 소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단백질의 소모가 심해. 그래서 계속 알아차리지 말고 한 발의 동작 중에서 닿을 때 그 찰나에 한번 맹렬하게 알아차리고 조금 취해지고 다음에 맹렬하게 알아차리고 그래서 주기를 두세요. 맹렬하게 알아차리는. 이제 이게 숙달이 되면은 모든 행위를 알아차릴 수 있는데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려고 하면 지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걷는 그 동작의 어느 한 찰나 가장 강렬한 게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가 가장 강렬해요. 그때 바로 온 정신을 딱 기울여가지고 알아
차려야만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기에 대해서 발바닥의 느낌에 대해서 알아차려야 돼요. 자, 근데 지수화 풍은 얘기 안 했죠. 발을 들어 올리고 밀고 땅에 닿는 행위, 이걸 태연 스님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뭐가 이걸 한다고 그래요? 도가적 용어로 하면 기라고 하죠. 인도에서는 이것을 풍이라고 그래. 바람에 요소. 그래서 우리 중국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기라고 하면 그게 풍대의 요소예요. 그래서 이 풍대의 요소가 발을 들어 올리고 밀기 하고 그 다음에 닿게 하고 허리를 구부리는 것도 풍대의 요소고 허리를 빳빳하게 펴는 것도 풍대의 요소예요. 그래서 모든 동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전부 다 무엇이다? 풍대의 요소예요. 그래서 지, 수, 화, 풍, 4대가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아는 것만으로 안 되고 이게 암기가 돼야 돼. 그래야만이 동작이 일어날 때 바로바로 뜨거움, 차가움, 촉촉함, 부드러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좌선을 할 때도 지수화풍 4대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수화풍 4대가 가장 이 색온을 알아차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님은 아까 저쪽에서는 생생한데 이 따뜻한 데 오니까 혼침이 생겼어. 자, 그러면 뭘 알아차려야 돼요? 혼침이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일단 2박 3일 동안에는 모든 것이 알아차림의 대상이야. 뭐든지 오면 알아차려. 혼침하고 힘을 약간 주어서 그래서 알아차려야 돼요. 자, 그런데 지수화풍 4대라고 했는데 문제가 될 수 있어. 스님은 문제를 금방 찍어낼 거야. 걷는데 지수화풍 4대를 내가 설명해서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스님,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아유, 네 가지나 되는데 초이스가 한 가지면은 쉬운데 네 가지나 되는데 도대체 이걸 걸을 때 어디에다가 초점을 둬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스님은 뭐라고 대답할래요? 스님은 어느 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예? 모른다고? 아,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지수화풍 4대 가운데 어떤 순서로 집중을 해야 돼? 예? 풍이 먼저 시작이다. 뭐 그것도 맞는데 가장 마음이 가는 것, 가장 강렬한 것, 지금 나에게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이 알아차림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은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한번 서보세요.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딱딱함, 또 따뜻함, 딱딱함, 따뜻함. 언제 소프트, 부드러움을 느낄까요? 고양이, 아니,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스님 이쪽으로 좀 나와봐.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어봐. 한번 살금살금 닿아봐요. 살금살금 한번 땅바닥에 대봐요, 발을. 그러면 뭐가 느껴져요? 부드러워요. 조금 빠르게, 조금 세게 걸으면은 그러면은 딱딱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딱딱함과 부드러움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외부의 물질이 지금 현재의 방의 상태가 여기는 따뜻하고 저기는 차가워요. 그러면은 따뜻함과 차가움이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조건 속에서 가장 강렬한 것을 잡아서 느끼면은 돼요. 근데 이것저것 하는 것이 번거로운 사람은
뭐 그 조시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따뜻한 데서는 계속 따뜻한 것만 알아차리려고 하고 저 차가운 곳에서는 차가운 것을 알아차리려고 하고. 자, 이제 앉아보세요. 자, 그런데 순서가 아예 없을까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보통 계속해서 걷다 보면 처음에는 차가움을 느끼다가 여러분들 한 30분 걸으면 발바닥이 차가워져요? 따뜻해져요? 발바닥이 뜨거워져요. 자, 발바닥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발바닥에 가 있으면 발바닥이 건조할까요? 촉촉할까요? 어? 어떻게 알지? 촉촉해져요. 정말로. 왜 그럴까요? 왜 촉촉하다고 했어? 어, 근데 왜 촉촉하다고 생각해? 건조해질 수도 있잖아. 열이 발생하면. 이게 마음하고 관련된,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면 촉촉한 것이 생겨요. 잡념이 이씨 머릿속에서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나, 그 다음에 간식은 뭐가 나올라나, 저녁은 뭐가 나올까, 이렇게 오늘 잘 때 이게 모처럼 만에 도반하고 만났으니까 몰래 원장 스님 몰래 앉아가지고 막 그냥 그 놀이나 좀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었다 라고 하면은 30분을 걸었는데도 촉촉함이 안 생겨. 왜냐면 에너지가 위로 다 가버렸어. 근데 마음이 발바닥으로 가면서 발바닥 열이 생기면은 그러면은 촉촉함이 발생하는데, 이 촉촉함은 무슨 촉촉함이냐면 선정에 들어갈 때,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 촉촉함이 몸 안에 생겨요. 몸 안에 촉촉함이 온몸에 촉촉해지고, 번뇌가 많을 때에는 촉촉한 게 아니라 온몸이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집중이 잘 돼주고 수행이 잘 때는 온몸이 촉촉해져요. 그래서 화대가 오래 하다 보면은 화대가 발생하고, 화대 다음에 수대가 느껴지는, 촉촉함이 느껴지는 것, 촉촉한 다음에는 선정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대, 딱딱하고 부드러운 것, 그 다음에 이제 풍대, 이 움직임, 이런 것을 계속 관찰하다가 이 발바닥이 이게 이제 외연에 의해서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걸어서 따뜻해지면서 촉촉함이 오게 될 때는 마음만 잡념에 휘둘리지 않으면은 이제 선정에 들어가기가 좋은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 수, 화, 풍, 사대를 관찰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의문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프라이머리,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니까 의문이 생기면은 계속 쉬는 시간에, 계속 쉬는 시간에 의문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 질문을 해줘야 돼요. 이 기초에서 의문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 난 매일마다 새로운 깊이 들어가는 경지를 매일 이제 주제가 좀씩 좀씩 바뀌어가면서 가르쳐 줄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이틀째, 3일째 우위로 올라가는데 첫날에 첫 번째 했던 것을 그거를 완전히 습득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빛 좋은 개살구. 막 그냥 겉으로는 높은 단계를 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 하나도 영험이 없게 돼. 그래서 지금 이 지수화풍 사대를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남김이 없어야 돼요. 그래 하면서 의심이 있으면 그걸 완전히 클리어업을 해야만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경행할 때예요. 자, 그러면은 경행의 아까는 1단계를 얘기했고 지금은 2단계를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의 지금 이 시간에 1단계하고 2단계, 3단계까지 오늘은 갈 거예요. 자, 그래서
1단계는 뭐였죠? 조금 빠르게 걸으면서 왼발, 오른발 하는 건데 그것은 여러분들 공양간에 갈 때 이 공양간에 갈 때 그때 막 여기서처럼 느릿하게 걸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경행할 때 보폭은 원래는 반폭이에요. 원래 반폭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반폭은 지금 여기에 발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발이면 이렇게 반폭으로 걷는 거예요. 이 반폭을 걷는 중에서도 들음, 밀음, 닿음, 부드러움. 이 동작 하나에도 이러니 이 얼마나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한 스님은 미얀마 센터에 있었는데 걸음 한 번 걷는데 30분이 걸리는데 보는 사람이 천불 나더라고. 그런데 그분은 삼매에 들어서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그 스님은 그냥 그 걷는 상태에서 완전히 삼매에 들어서 보는 것만 해도 광채가 날 지경이야. 이 집중이 되면은 그래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1단계는 뭐냐면은 왼발 할 때 마음의 눈으로 왼발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집중하는 거예요. 자, 2단계는 그러면 무엇이냐면 들음, 다음 하고 딱딱함, 들음, 다음, 부드러움, 들음, 다음, 촉촉함.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2단계 의문 있으면 질문 해보세요. 현문 스님 이리 나와서 해봐. 그럼 들음 다음. 자, 이쪽에서 한번 해봐요. 이쪽으로 볼까요? 네. 들음 다음. 스님이 이름 불러가면서요. 자, 여기서 교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허리가 지금 구부러져 있어. 이 허리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 교정을 못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가슴이 이렇게 접친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많거든요. 이거를 몸을 그 좋아지게까지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손을 뒤로 이렇게 돌려서 자, 요렇게 차수를 뒤에서 해주는 거예요. 차수를 해주고 가슴을 이렇게 열은 상태에서 들음 다음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해보세요. 자. 자, 여기에서 교정해야 될 것은 저쪽 쳐다보고 해보세요. 자,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고관절이나 그 다음에 골반, 무릎 안 좋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안 고쳐져요. 이렇게 하면 안 고쳐지고 어떻게 해야 고쳐지냐면 골반은 틀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틀어진 것을 잡으려면은 보통 사람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걸 11, 완전 11으로 와줘야 돼요. 이것을 11으로 해서 그리고 심지어 할 수 있다면 뒷발꿈치가 이렇게 뒤로 가도 돼. 그런데 이게 이렇게 벌어지면 이 허리나 다리가 교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교정하려면 이게 완전히 11으로 가야 돼요. 자, 11으로 가서 이것이 이렇게 가야 돼. 자, 그런데 이 스님은 어떻게 됐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잖아요. 이래가지고는 마음의 집중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몸의 교정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도님들 가르칠 때 나는 70
40대 중반에 무릎 관절염이 있는 사람을 2박 3일 코스에서 그걸 고쳐본 적도 있어요. 처음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거만 잘하면 돼요. 요거. 자, 그래서 스님이 내 발끝을 봐봐. 발끝이 벌어지면 안 돼. 발끝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 완전히 일자가 돼야 돼. 발끝이. 그래서 여기에 선이 있잖아요. 선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 옳지. 해봐요. 처음에는 원래는 안 되는데. 자, 소리 내가면서. 자, 이제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눈 반 개. 자, 이게 2단계예요. 이 2단계에서 문제점은 호흡이 안정돼 있잖아. 그래서 호흡하고 움직임이 따로 노는 것이 보여요. 이렇게 되면은 걸으면서 삼매에 들지 못해. 걸으면서 삼매에 들으려면은 이제 호흡과 같이 가야 돼요. 자, 3단계. 3단계. 들음, 밀음, 다음, 보드러움. 들음, 밀음, 다음. 자, 여기에서 호흡이 같이 가야 돼요. 호흡이 어떻게 같이 가는가? 이렇게 할 때 들이시고 이렇게 할 때 내쉬는 거예요. 들음, 밀음, 다음. 들음, 밀음, 다음. 자, 스님도 고개 돌려서 자세히 한번 봐봐. 여기 나를 쳐다봐. 나를 쳐다봐봐. 자, 한번 내가 호흡하고 같이 하는 거하고 그러지 않은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봐요. 내가 하는 것을 동작 이름을 붙여봐요. 호흡하고 같이 하는 거하고 호흡 없이 하는 거하고 차이가 느껴지나요? 완전히 거기에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들뜸이 가라앉게 돼요. 자, 스님 올라와서 그 3단계 한번 해봐요. 눈을 감으면 안 돼요. 눈은 반 개.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어요. 고개는 정면. 눈을 반 개 하는 거예요. 자, 질문. 예. 미름하고 다음 하면서 내쉬고. 예. 네. 딱딱함을 느낄 때는 들이셔야 되나요? 그때는 이제 숨 쉬지 안 쉬는 게 아니라 숨을 놓아버렸어요. 그때도 계속 지그시 밟으면서 내쉬는 거예요. 내쉬면서. 근데 사람에 따라서 호흡이 다르니까. 내쉬고 그 다음부터는 호흡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언제 호흡을 신경 쓰냐면 들음, 밀음, 다음 할 때 호흡을 신경 쓰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혹은 내쉬는 상태로 놔두고 다시 들음 할 때 들이키고 내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돼요. 또 다른 질문. 이 정도면 대충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이 정도면 대충 설명이 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언제 그 하는 거예요? 경행할 때 알아차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영할 때. 자, 그래서 먼저 집중해야 될 대상에게만 얘기해요. 나머지 다른 일이 발생하는 것은 지금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오히려 주 대상이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 주 대상이 뭐 하는 거예요? 발바닥에 대한 느낌, 지수화풍 4대에 대한 느낌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 이거 위주로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지금 시계가 어디에 있죠? 52분이니까 원래는 좌선을 바로 해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좌선하는 것도 설명을 좀 해야지, 그 중간에 설명을 들어버리고 나면 경행을 하고 난 다음에 몸이 안혼해져서 삼매 들고 싶어 해줘요. 몸이 그때 계속 몇십 분 얘기를 해버리면은 삼매에 들려고 하는 삼매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역시 움직이는 몸은 뭘로 이루어졌다?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어요.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숨을 우리 불교에서는 먼저 내셔요. 들으시는 건 그 다음에요. 먼저 내쉬고, 왜 내쉬죠? 탁기를 먼저 빼내는 거야. 그 다음에 들이쉬고. 스님 들어가서 앉았어요. 내쉬고 들이쉬는 거예요. 자, 내쉬고 들이쉴 때 들어왔다 나가는 것은 뭐예요? 뭐가 들어왔다 나갔어요? 응? 공기, 풍, 풍. 내쉬고 들이쉬고 그 다음에 요거를 사라짐, 일어남. 내쉴 때는 사라짐, 들이쉴 때는 일어남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때에 뭐가? 공기가 일어나고 공기가 사라진, 풍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숨을 들이켰을 때 배가 어떻게 돼요? 딱딱하고 숨을 내쉬었을 때 배가 쪼글쪼글해요. 그래서 딱딱함, 부드러움, 이거는 뭐예요? 무엇의 속성이죠? 지대의 속성이에요. 딱딱하고 부드러우고. 역시 이것도 20분, 30분 계속 지속하게 되면 배에 뭐가 발생할까요? 열이 발생해요. 예, 계속해서 같은 동작을 하게 되면 근육에서 열이 발생하게 돼. 자, 그랬을 때 이것은 화대가 화대예요. 따뜻함. 따뜻한 다음에 마음이 배에 집중되어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발생한다고요? 촉촉함이 발생해. 이거는 뭐예요? 수. 촉촉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삼매가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좌선을 하면서 지수화풍 사대를 관하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체질적으로 잘 느껴지는 게 있어요. 지수화풍 사대 중에서 잘 느껴지는 거, 도드라진 현상,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는데, 경행을 하는데 장애가 뭐라고요? 한마디로 한다면 생각이에요. 자, 이것을 하다가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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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생각이 강렬하고 자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 생각.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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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빠르게 틈을 주지 않고
하면은 그게 딱 사라져 버려요. 자, 그러면 그게 사라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자기의 주 대상으로 좌선할 때는 배가 불러오고 사라짐, 그리고 경행할 때는 발이 드름, 미름, 다음 거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 대상과 그 다음에 다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생각이라고 알아차리는 거. 지금 첫 번째는 이 두 가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점점 문어다리처럼 늘어나게 돼요. 늘어나면서 점점 늘어나게 되는 3일째가 됐을 때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야. 그래서 한 시간이라도 완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빵꾸 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다음 시간도 똑같은 걸 반복해야 될지도 몰라. 걷는 거 보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인터뷰를 5분 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박 3일째 해탈이나 깨달음을 체험하려면 그러면은 지금부터 모든 것을 대상화 시켜야 된다. 뭐 그 중간에 저녁에 모여서 회식하고 놀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보따리에다가 집어놓으시고, 만약에 회풀을 풀고 싶으면 2박 3일 끝나고 저기 할 때, 그 저기 회식할 때 그때 회풀을 풀으려고 하고, 2박 3일 동안은 완전히 모든 것을 알아차려. 자, 여기 지침사항 중에서 여러분들 다 보내줘서 알 거예요.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라고 했어요? 말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행동을 천천히 하는 것. 행동을 천천히 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은 괜찮아요. 사적인 일로 말을 하고 하면 말을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단계는 굉장히 뒷단계, 고수의 단계예요. 그래서 초보자나 중급자는 말하면서 알아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수행을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소임자가 중요한 걸로 하는 것은 또 해야지, 눈치 없이 또 그것 마저도 안 하면 이제 안 되지만, 그 외에 이제 그 사적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대상화해야 한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이 대상화하는, 그렇게 수행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뒤에 그 한 두 분 정도 가셔서 불을 중간 줄만 놔두고 다 꺼주시고 양말을 모두 다 벗어주시고, 양말을 모두 다 벗어주시고, 일렬로 쭉 저쪽을 향해서 서주세요.